안녕하세요, 장사건 프로입니다. 참 오래되었죠? SNS에 음식 인증 사진을 올리면 음료수를 한 병 공짜로 준다는 그런 이벤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인스타보다 유튜브 영상을 더 많이 보고 계시잖아요. 시간적으로 봐서 말이죠. 페이스북, 카카오 스토리, 인스타보다 유튜브를 더 많이 시청하고 계시지 않나요? 이런 이벤트들도 상황에 맞게 계속 진화하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 식당에서 찍은 사진, 음식 이런 것들을 올리면 음료수를 한 병 공짜로 주는 그런 이벤트를 했었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크게 반응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느 식당에서나 다 하는 거니까요. 아무나 다 하는 거니까 그 음료수 한 병 받겠다고 일부러 SNS에 음식 사진을 올리진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걸 하면 좋을까요? 유튜브에 영상이라도 하나 올려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데 그건 너무 과하죠. 유튜브에 영상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대다수일 거니까요. 유튜브에 영상을 올린다 한들 구독자가 0명의 사람들이 올리면 그걸 누가 보겠어요? 요즘 SNS도 거의 영상 기반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접하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카오 스토리 이런 것들도 다 영상을 올릴 수 있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유튜브는 친구, 지인 개념이 아니라 팬베이스지만 기존 SNS는 친구, 지인 개념이기 때문에 확실히 유튜브를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기존 SNS가 아직 존재감이 살아있어요. 그 SNS에 우리 가게 영상을 올려달라고 해보세요. 강압적으로 하면 깡패가 되니까 기존처럼 포스터를 만들어서 붙이든지 아니면 우리 식당 SNS에 그런 것들을 올리는 거죠. 그런데 음료수 한 개로는 좀 약해요. 사진이 아닌 훨씬 생동감 있는 영상을 올려주는 거니까요. 그럼 뭐가 좋을까요? 식사 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디저트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요? 원가는 비교적 저렴한 걸로 골라서 말이죠. 하나의 동영상에 하나의 디저트를 준다면 이건 남는 장사예요. 디저트는 1인당 한 개를 꼭 줘야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번거롭거나 손해가 많이 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좀 더 한 발 더 나아가서 먹방을 부탁을 해보세요. 술집이라면 술을 마시는 모습, 밥집이라면 밥을 먹는 모습. 요즘 먹방이 대세인 건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내가 아는 지인이 어느 식당에서 먹방하는 영상을 보게 되면 그 식당 한번 가보고 싶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단 돈 몇백 원에 다른 손님을 끌어오게 하는 그런 마케팅을 성공적으로 하신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진화하는 마케팅.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마케팅은 항상 변화해야 되고 다변화되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가게에 적용해봐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단 어떤 마케팅이 우리 가게에 맞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 어느 전문가가 오더라도 말이죠. 해보고 반응이 좋으면 그건 우리 가게에 맞는 거니까 주기적으로 바꿔가면서 진화하면서 계속적으로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저라도 제 친구가 먹방하는 영상을 올리게 되면 그거 보고 나서 그 식당에 가보고 싶을 것 같아요. 사람은 다 똑같거든요. 연예인들이 먹방하면 그 음식이 먹어보고 싶어지고 내가 잘 아는 사람이 먹는 음식을 보게 되면 어떤 걸까 궁금해지니까요. 이상 장사건 프로였습니다. 들어갈게요.